제가 기독교 왕, 유대교 왕, 이슬람교의 신은 같은 신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의 댓글을 다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중에서 기독교가 문제가 많고 또 폐단이 많은 종교라고 지적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댓글을 다셨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슬람도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누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기독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종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문제가 많지 않은 종교일 수도 있지만은 매번 격랑의 순간을 겪으면서 기독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파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교파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어느 정도 교파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고 불교도 기독교처럼 그렇게 많이 종파가 갈라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기독교만 너무나 많은 교파로 갈라지고 또 저마다의 의견이 다르고 또 자기와 의견이 다른 곳은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그런 현상이 기독교에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도 물론 구약 시대였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신약의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정식으로 신약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순간부터 신약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널리 퍼진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상이 신약시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믿었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만 믿을 수 있는 종교고 외국인들이 유대교를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여호와를 외국인들도 믿을 수 있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든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부정부패했던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쥐고 나누려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일이 기존의 유대교에 물들어 있는 병폐와 문제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그런 유대교의 진부한 관습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비롯된 그리스도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분열을 맞게 되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불안한 서로반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의 수도인 콘스탄불로 수도를 옮겨서 거기서 동로마 제국을 성립합니다. 비잔틴 문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 이후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는 계속 대립을 하게 되다가 성령이 어디서 왔는가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는 완전히 분열이 되게 됩니다. 동로마 교회에서는 원래 성경에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고, 서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그 논리를 따르다가 나중에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은 갈라지게 되는데, 두 왕국이 갈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서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갈라지게 된 이유도 크다고 합니다. 당시에 서로마 교회 사제들은 약30% 이상이 처불두고 있거나 아니면 사창가에 드나들면서 창녀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동로마 교회에서는 그런 사제들의 타락을 나무랐고, 그렇게 타락한 사제들과 함께 할수 없다고 서로마와 동로바는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프랑스에서 결성된 제4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정작 이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같은 기독교인 콘스탄불을 공격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같은 기독교인들을 약탈하고 살육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헨리 8세는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앤 블린과의 이혼을 교황청에 요구했으나 교황청이 거절을 하자 수장령을 발표해서 영국의 성공회라는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를 수장을 삼아서 영국은 성공회란 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혼을 교황이 반대하자 아예 그리스도교 계통의 종교를 왕이 따로 하나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의 변칙적으로 생긴 성공회는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공회의 핍박에 못 견뎌서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그림파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은 언제든지 갈라서고 적이 되고 또 혐오하고 심지어는 증오하는 그런 사이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티칸 대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건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생깁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다는 의미인데 기존의 로만 가톨릭에 저항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생기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살펴보면은 각종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부패가 언제든지 스며들어 있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교파가 나누어지고 종교가 나누어진 적은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 댓글을 다신 분은 기독교가 마치 선한 종교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분포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에도 여러 가지 개신교 교파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한 가지 교파라고 그럴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개신교는 장로교 내에서도 합동이니 통합이니 기장이니 이런 식으로 여러 교파로 나눠져 있고 또 감리교니 성결교, 침례교 이런 식으로 세분을 한다면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교파들이 한국 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세습을 하고 목사들은 불륜을 저지르고 정광훈 목사의 교회는 알박기를 하고 설교 표절을 하고 또 논문을 대필하고 대필한 논문도 표절을 하고 심지어는 초대형교회 목사도 목사 자격이 없이 목사랍시고 목사를 하고 선교사들은 제대로 선교비 보고도 하지 않고 마치 선교비를 후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비와 용돈을 후원받는 듯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어느 구독자께서 불륜을 저지른 김우식 목사와 김삼원 목사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김우식 목사는 김삼원 목사가 세습하는 것을 동조했고 또 찬성하고 회의에서 많이 도와줬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삼원 목사는 그것이 고마웠는지 김우식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많이 도와주라고 그렇게 통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한국 개신교의 부조리는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개신교의 이런 호전적인 양상은 어디서 나타나고 또 이렇게 타 종교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생각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종교를 전도하고 그리고 순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언제나 적으로 여기고 싸워야 되는 상대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무당의 손자를 때린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어른이고 더더군다나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조건 타종교를 비하하고 싸운다는 생각만으로서는 절대 타종교를 전도하고 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가톨릭이 문제가 많은 종교이긴 했지만은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부가 불륜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은 신부가 그랬다는 내용은 언론에 그다지 보도가 되지 않았고 저는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파기한 신부가 그렇다는 내용은 보긴 했지만은 현직 신부가 그랬다는 내용은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개신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톨릭에서 언론 통제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도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먼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개신교가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끄러운 행동들이 있었고 폐단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지 제대로 된 종교가 될수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신 있게 전도를 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자랑스러운 종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 자랑스러운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꼭 고치고 제대로 된 종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